안녕하세요. 병목사의 글의 잔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었고요.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한균 번역, 효리온 출판, 2007년에 출판된 단편인데요. 이 단편만으로 나온 것은 절판되어서 이북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톨스토이 여러 단편이 모인 단편집에는 그 중에 하나로 더 있고, 요거는 이제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명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으로 성장했다. 1844년 카잔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대 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쓴 농민 계몽 운동이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했다. 1852년 자전소설인 유전 시절이 문학상 인정받은 데 힘입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5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고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 교육 사업에 나서서 농민 학교를 세우고 교육 잡지인 야스나야 폴라냐를 간행했다. 34세 1862년 궁정의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에 집필에 전념해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보고 유명한 소설들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을 겪은 후 위선에 찬 귀족사회와 기성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했다. 사대복음서를 정리한 도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집필했다.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의 몸을 이어갔다. 그런 이제 아내와 함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도스토이는 아마 이 저작권을 포기해서 안 사람들에게 책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고 폐렴에 걸리고 간역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김한근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거장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그림책으로 톨스토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작가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이루어져 있는 이의 세 작품, 즉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텍스트로 하여 러시아의 풍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이 스며져 있는 작품 꿈을 보다 실감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수판 감독부 파코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10헥타르만 가졌어도 행복할 거라던 그는 그만큼 땅을 갖게 되자 500헥타르를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또 500헥타르가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바꿈은 결국 더 많은 땅을 갖기에 볼거강가에 자리한 한 마을을 찾는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이 걸은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하지만 바꿈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순간 목숨을 잃고 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을 갖게 갔는데 너무나 많이 간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 힘하였다 해서 되어 들어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묻힐 땅은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책인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장편소설도 있지만 또 이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잔 독서교실이었습니다.